N입니다. some하고 N이는 몇몇 약간이란 뜻이야. 몇몇 약간의. 쓸 수 있는 명사, 쓸 수 없는 명사 모두 쓰여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수나 양을 씁니다. 정해지지 않은 거. 아, 얘는 특징이 뭐냐면 다 쓰인다. 잘 봐. 첫 번째, 약간 이런 뜻이야. 뜻은 뭐다? 1번. 뜻이야. 약간의 몇몇 이런 거야. 얘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명사 앞. 뭐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여요. 2번. 그럼 얘는 뭐다? 이런 뜻이. 잘 봐. some하고 any는 some하고 any가 나오면 뒤에 뭐가 온다? 셀 수 있는 명사도 올 수 있고 뭐야? 셀 수 없는 명사 안 쓰고 있네? 명사도 올 수 있어? 알겠어요? 둘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수나 양. 어? 3번. 야, 3번. 정해지지 않은 수나 양. 그럼 뭐야? 아, 그렇구나. 자, 셀 수 있는 명사는 이걸 수로 보면 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수와 양이 다 쓰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셀 수 있는 거는 수고 셀 수 없으면 양이야. 셀 수 있는 거에도 쓰이고 없는 거에도 쓰니까 수와 양에 다 쓰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정해지지 않았어. some하고 any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있는 게 수고 없는 게 양이에요. 셀 수 있으면 수, 없으면 양.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건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뜻이야, 의미가. 알았어요? 자,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똑같이 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너희가 편하다고. 알았어요? 똑같이 쓴다, 이렇게. 색깔? 또 달라질 줄 몰랐어요. 자, 여기 전 세계에 있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아프리카와, 그죠? 탄자니아와 우간다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일본에 있는 비사 이노마카 선생님. 그죠? 중국의 왕창사 선생님. 지금 우리 배, 누구? 색깔 적고 있어. 색깔 쓰세요. 치고. 정 누구누구 학생 오버하지 마. 침 튀고 있어 지금. 됩니다. 됐어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몇몇이 약간의 이런 뜻이야. 이게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 뜻이야. 자, 근데 몇몇이가 양이야. 아니 수야. 적고 있어? 네. 야,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써야지. 지금 공간이 남는 거야. 이게 수죠. 몇몇이 약간의 뭐야? 이게 양이라고. 약간이 이게 양이고 몇몇이가 수라고. 맞잖아. 몇몇. 그죠? 맞죠? 빵 좀 약간 주세요. 셀 수 없어. 양 쓰잖아. 몇 개 주세요 할 때 이렇게 쓰잖아.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 너네 공부하면서 이런 거 쏙쏙 빼야 된다고. 됐어요? 썸은 일반적으로 긍정문, 권유문, 의문문에 쓰여요. 긍정문, 어? 야, 썸은 어디 있어요? 1번. 긍정문. 권유의 의문문. 이걸 권유의 의문문. 잘 봐. 무슨 말이냐면, 긍정문은 뭔지 알죠? 긍정문. 네, 긍정문. 네. 권유의 의문문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권유문이라고 그래요. 권유문. 그게 아니고, 권유문은 뭐냐면, 형태는 의문문인데, 평서문처럼 쓰이는 거야. 그래서, 뭐 좀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우유 좀 먹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야? 공부해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뭐뭐 해라, 이런 얘기야. 그죠? 이 권유라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이게 권유문이야. 형태는 의문문 형태야. 빵 좀 먹을래요? 이 말은 뭐야? 빵 먹어 이 얘기잖아, 그지? 근데 빵 먹어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의문문처럼 쓰는 거야. 그지? 너 역시 그렇잖아. 너 빨리 공부해 이런 거보다는 공부할래? 이게 낫잖아, 그지? 맞죠? 죽어 이거보단 죽을래? 이게 낫나? 똑같아? 그래? 그런 얘기죠. 그래서 권유하는 거죠. 자, any는 일반적으로 부정문과 의문문을 씁니다. 자, 그럼 감이 오죠? 자, 보세요. 자, 긍정문. 자, 긍정. 권유. 그 다음에 부정. 의문. 야, 이거 딱 이게 뭐라고 한다? 선생님이 적으라는 대로 적어야지 공간이 잘 나오는 거야. 자, 이거 선생님이 계획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알았어요? 잘 어젠 듯 한 거야, 이거다. 자, 여기서 얘는 뭐다? 짜짜짜짜. 이게 문장의 뭐다? 종류라는 거죠. 형식이 아니고 얘는 문장의 종류야. 그래서 긍정문, 권유문, 부정문. 야, 긍정 권유는 뭘 쓴다? 썸이야.
부정 의문은 any야.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 의문은 any야. any. 그죠? 그죠? 자, 봅니다. I don't have any sisters or brothers. 자, 나는 여동생, 남동생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여동생, 남동생들도 없다. 부정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알아들을 것. not, any는요, no의 뜻입니다. 듣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같은 말이 I have no sisters or brothers. 같은 말이야. 당연하지. 이렇게 땡땡 같은 말이잖아. I have no sisters or brothers. 적었어요? 안 적는 사람 있네. 자, do you have any? Do you have any pencil? 네, paper. 의문문에서 뭐 쓴다? any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나와야 돼, 원래. 어? 선생님! 여기 의문문과 권유하는 게 약간 다르죠?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물어보는 거고, 얘는 뭐냐면 물어보는 게 아니야. 우유 좀 드세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약간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주로 권유문은, 이 권유문 주로 언제 쓰인다? 음식. 알겠어요? 빨리 적어봐. 주로 음식 있잖아. 음식 나오면 권유문이라고 보면 돼. 음식. 그죠?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의미 자체가 부정인 거 아니에요? any가 자체가 부정이야? 누가 그래? 그 부정이 어떤 부정을 말하는 거야? 아이, 그 부정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이지, 그때는. 갑니다! A 갑니다! 자, 잘 적었어요? N이, A 갑니다. some하고 N이 좀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거 쉬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십시오. 자, 점, 점은 뭐야? some이야? 자, 물음표? 물음표. 자, 근데 이게 뭐야? 커피가 나왔어. 잠깐. 이 커피 나왔어요. 커피 나오면 요거는 some이죠. 이거 뭐야? some. Some sugar and salt. I want some sugar and salt. 난 sugar랑 salt를 원합니다. I didn't take. 오! 야, 그런데 뭐야? 부정문이네? any 써야지. I didn't take any photographs. Are there 있습니까? 예, any죠. any. 그죠? any. Post office가 있습니까? 근처에? 이런 얘기죠. Would you like? some. 자, 밑에 some입니다.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이때 뭐 쓴다? some을 쓰는 겁니다. 쌈쌈쌈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의 채소, 약간의 채소. 자, 긍정문이죠? 긍정문은 썸을 씁니다. 너 공채 가지고 있니? 의문문은요? any. 물에 조금도 없다? 부정문은 any. 마실래? 자, 여기 식사 먹을 거 나왔어요. 그러면 썸이죠.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